이번엔 벡터 더하기를 한번 하는 걸 보시죠. 엑세스에서 이런 리스트에 벡터가 있습니다. 1, 2가 있고 다음에 2, 3 있고 그렇죠? 2 플러스 가겠네요. 2, 3 있습니다. 그렇죠? 아,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을 요런 이제 있다고 넣어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름은 뭘로 할까요? 벡터 썸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이런 어떤 펑션 하나 정의하시면 됩니다. 정의해서 여기다가 XS를 넣었을 때 그럴 때 리턴되는 값이 뭐가 나오느냐니까 그럴 때 리턴되는 값이 이런 리턴되는 값 1과 2를 더하고 2와 3을 더하고 그렇죠? 그래서 2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2와 3을 더하면 4가 되죠. 그죠? 요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펑션을 구성해 보십시오. 역시 패턴 매칭입니다.